원래 문장은 달이 빛난다 밤에 그 태양은 빛난다 낮에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근데 반복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 반복되는 걸 생각하는 거 당연하겠지 그치? 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너 좀 만났었니? 어 나 좀 만났었어 라고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I do 면 쓰는 거지. I did 나. 그치? 그다음에 비옥도 마찬가지고요. 잭은 걷는다 더 빠르게 샘이 걷는 거보다는데 이거 굳이 쓸 필요 없이 생각하는 거죠. 그치? 이런 거 조심하는데 투부 정사에서는 투 반복하시면 투까지 놔두고 동사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는 와도 된다 뭐냐면 네가 오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편할 게 없는데 다시 책임인들을 할게. 반복되는 명사, 동사, 형용사를 생각할 수 있다. 그죠?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동사가 반복될 때 조용사만 쓴다. 비교급에서 된 뒤에 있는 말을 생각할 수 있다. 투부정사가 반복되면 투만 놔두고 나머지 동사는 생각한다. 됐어요? 네. 다시 해봅시다. 조동사도 생략 안 되는 거예요? 아, 조동사 일반적으로 생략을 안 해요. 의미가 바뀌니까. 됐어요? 네. 해보자. 1번부터 헬스카면서 A부터 헬스카면 들어가서 현지부터 해볼까요? 로즈는 수영을 잘할 수 있다. 로즈는 수영을 잘할 수 있다. 그러나? 하지만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됐어요? 뭐, 생략한 어구를 넣어서 한번 볼까? 그러면 I cannot swing. Well 까지 있는 거 없애버린 거죠. 아세요? 자, 2번. 그녀는 더 빨리 달릴 수 있다. 뭐보다 개빈이에 달릴 수 있는 것보다 지 run fast. 그냥 run만 쓰면 되겠네. Can run. 아세요? 네, 3번. 네. 아담의 것은 가장 긴, 그거? 머리카락이다. 어디서? 우리 반에서. 뭐가 생각된 거니? 아담의 머리, 헤어가 생각된 거지. 그치? 네, 4번. 나는 우드라이트 못 먹고 싶다. 난 뭐 하고 싶다? 콘서트에 가고 싶다. 그러나 나는 시간이 없다. 뭐가 생각된 거야? To go to concerts 생각된 거지. 그치? 네, B번. 다음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여 문제를 완성하시오. 해볼까? 그녀는 그녀의 친구를 만났다. 그리고 그녀는 주문했다. 이런 음식. 뭐 생각할 수 있을까? 시. 어느 시? 앞에, 뒤에 있는 뒤에 있는 시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다음에 2번. 아이비는 설거지를 한다. 더 자주 뭐보다 이삭이 설거지를 하는 것보다지. 뭘 생각하면 돼? Does the dishes 생각하면 되죠. 맞죠? 비교급 뒤에 생각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3번.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호텔이고 가장 비싼 호텔이다. 중국에서. 네, 뭐가 생각할 수 있죠? 중복되는 거 인수분해 시켜보면 뭐, 호텔 앞에는 호텔 생각할 수 있지. 그 뒤에는 뭐 생각할 수 있어? The most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This is the most beautiful and expensive hotel 이렇게 한번 하지. 하세요. 네. 다음에 우리 말 같지 않도록 빈칸 알맞은 말을 쓰시오. 네. 이 집은 나의 집이 아니라 숫자의 집이다. This is not my house but 뭐 좀 숫자는 하면 안 되죠. 숫자는 쓰죠. Opposed to best가 되어야 되겠지. 내가 이곳에 머물고 싶으면 머물러 된다. You can stay here if you want to. Want to. 원래 want to stay in the stay 빼는 거죠. 나는 그의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찍을 수 없었다. But I 과거지. 아니죠. 찍을 수 없었다. 못말 수 없다. 과거긴 한데 못말 수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좋은 사고가 필요해. 쿠든트죠. 그래서 시장상 조심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1번. 그의 책은 에바의 책이, 그의 책과 에바의 책이 책상 위에 있다. 그죠? His book and Eva's book 안 써도 되지. 네, book 안 써도 되고, book, 그 다음에, 있다. 어디 있다? 책상 위에. On the desk.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녀의 드레스는 소피아의 드레스보다 더 단순하다. Her dress
is 더 단순한 more simple 한 뜻이죠. most simple 아니, 더 단순한 비유급 simple의 비유급 simpler죠. simpler than Sophia's dress. 어, Sophia's. 오히려 Sophia's dress라고 오늘 수업을 하나도 안 되는 건데. 빼야죠. 아. 네, 네. 오늘 집중이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생략할 수 있는 표현은 뭐 생각할 수 있다? 반복되는 거. 반복되는 명사, 동사, 형용사 생각할 수 있고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조동사만 쓰면 생각할 수 있고. 비교급에서, 네. 뒤에 있는 말을 뭐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중복되어 생각할 수 있다 투부장사에서 투만 남기고 동사형은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